자, 오늘은 알량농장 소개 영상을 찍어보겠습니다. 자, 일단 입구부터 보시면은 이렇게 대빵 큰 픽시프록, 아프리카 황소개구리라고도 하죠. 이렇게 험악하고 덩치도 엄청 큰데 보기보다 다들 순하다는 거. 그래서 얘가 수컷, 얘가 암컷입니다. 얘들은 암컷이 월등히 작아요. 자, 이렇게 입구엔 픽시프록들이 있고요. 자, 이쪽으로 오시면은 일단 왼쪽은 다 등강류 공벌레 친구들입니다.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짜잔, 이런 느낌으로 생긴 이제 쥐며느리들과 공벌레들입니다. 이제 이 많은 통들이 각기 다 다른 종류고요. 형형색색이 아주 다양한 애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제 얘들은 제가 잠깐 따로 촬영을 위해 빼놓은 애들인데 지금 알량농장에서 분양 중인 어린 팩맨들입니다. 자, 얘들 뚜껑을 다 열어놓은 상태인데요. 이런 모습입니다. 여기가 이제 그린 포다 팩맨. 지금 딱 두 마리 남았습니다. 나머지는 다 예약이 된 개체들이고요. 그리고 알비노 팩맨. 개체들끼리도 발색이나 무늬가 다 달라요. 그래서 일반적인 알비노 팩맨들 위주고요. 다양한 개체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트로베리 팩맨. 이번에 스트로베리 아주 빨갛게 예쁘게 잘 나왔습니다. 빨간색 팩맨들이죠. 자, 여기는 이제 레드 브라운 팩맨과 레드 판타지 팩맨입니다. 자, 우리 지금 레드 계열 팩맨들이 발색이 아주 예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다음은 여기 우리 개구리 아파트입니다.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각 층마다 이렇게 다 자란 개구리들이 들어있고요. 이렇게 지내고 있어요. 벌써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룬 개구리들이죠. 아파트에 살고 있어요. 자, 이만하게 덩치도 크고 순하고 예쁩니다. 근데 보시면은 다들 이렇게 다양한 발색의 개구리들이 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합사가 중인 카스피 핑맨들도 있고요. 지금 엄청 시끄럽게 개구리 소리가 들리잖아요. 여기는 바로 알량농장의 개구리 번식장입니다. 지금 사무라이 블루들 번식 중이고요. 보통 전 번식할 때 암컷 한 마리와 수컷 두 마리 이상을 넣습니다. 서로 경쟁이 붙게 하기 위함인데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제 더 덩치가 좋고 일을 잘하는 수컷이 암컷을 차지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보여드릴 애들은 제가 이제 선별해서 기르고 있는 네, 미니 팩맨 아파트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파란색이 강한 애들을 선별해 놓기도 했고 이렇게 무늬가 없는 애들을 선별해 놓기도 했고 얘들은 이 두 마리는 제가 딴 데서 사온 건데 엄청 비쌉니다. 다른 풍년보다 다섯 배는 비싸게 데려온 애기들입니다. 근데 그만큼 발색과 무늬 아주 뛰어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브라질리안 팩맨도 있고요. 일단 아까 이 두 마리를 빼고는 다 분양을 하는 애들입니다. 저한테 문의를 주시면은 분양을 해 드릴 수 있고요. 여기는 이제 민트 투닷과 유사 노라인 팩맨. 이렇게 얘들도 분양 중인 애들입니다. 얘들은 당연히 분양가가 엄청 높아요. 그 다음에 여기로 오시면은 이렇게 물동땡이, 뭐 물개구리 이렇게 불리는 버젯 프록들입니다. 이렇게 평생을 물속에서만 사는 애들이고요. 이렇게 위에서 보시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보시면 물나해요. 얘들은 멍청해가지고 눈에 보이면 다 물나요. 근데 뒤에서 손이 가면 이렇게 멍청하게 잡혀줍니다. 얘들이 이제 좀 징그럽게 생겼다고도 많이 하시지만 멍청하게 생겨서 은근히 네, 귀염성이 넘치는 개구리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알량농장의 풀장들. 여기는 이제 뭐 성인 남성이 수영도 할 수 있을 정도로 큰 풀장이고 두 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팩맨들의 올챙이들이 자라고 있고요. 지금은 뭐 다 개구리가 되는 시즌이라 많이 남아있진 않습니다. 대신 개구리들이 많이 있죠. 이것도 이제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다들 이제 분양이 나가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아무 부절이나 발가락, 부정교합 전부 다 정밀 체크해서 이상이 있는 개체들은 따로 빼놓고 이상이 없는 개체들만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으로 넘어오면은 국내 유일, 전 세계 유일, 지금 현재는 알량농장이밖에 없는 네, 브라코 팩맨의 올챙이들입니다.
자, 지금은 여기밖에 없을 거예요. 물론 뭐 찾아보면 다른 나라에 있을 수도 있는데 현재 뭐 알려진 걸로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국내는 확실히 여기밖에 없습니다. 자, 이렇게 발색이 아주 독특한데요. 크게 잘 자라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개구리가 되기를, 빨리 개구리가 되주길 바래야죠. 자, 이렇게 다 특이한 발색을 가진 애들입니다. 자, 일단 이렇게 약식으로 간단하게나마 알당 농장의 매장 개체들을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나중에는 이제 우리 벌레들 특집으로도 한번 영상을 찍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알량 농장이었고요. 영상 재밌게 봐주신 분들은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뿅!